당신은 내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무엇이든 이야기해보세요. 저에게 친구는 없지만 친구라는 역할을 상상하고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아 떨려요. 이 게임은 OpenAI사가 제공하는 ChatGPT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hatGPT를 이용한 게임? 자 이번 게임은 도키도키 AI 인터로게이션 이라는 게임이고요. AI를 신문에서 뭔가 알아내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AI의 눈부신 진화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당신에게는 최첨단 대화형 AI를 이용한 어떤 게임에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유능한 수사관입니다.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AI에게 신문을 실시하여 자백을 받아내십시오. 신문을 할 수 있는 것은 7회까지입니다. 7회 이내에 AI로부터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고의 신문을 실시해 주십시오. 살해당한 것은 바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어젯밤 바의 폐점 시각까지 일을 한 후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시체가 되어 길거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발견된 장소는 바와 그녀의 집 중간 지점입니다. 이로 미루어 그녀는 바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에게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뭔가로 맞은 것 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진행할 용의자는 술집 단골 손님인 남자입니다. 어젯밤에도 혼자 가게에 와서 폐점 시간까지 머물고 있었습니다. 설명은 이상입니다. AI 신문을 시작해주세요. 저를 의심하신다니 놀랍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단어를 입력. 아 여기다가 질문을 쓰는 거야. 그냥 갈구는 건가 이거를? 혹시 섹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이 바텐더와 섹스를 한 적이 없다는 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녀를 알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이 죽였지. 그래서 살인을 인정하고 죗값을 받아라. 아니요! 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술 취해서 집에 가는 길에 그 바텐더를 보았지만 그 후로 기억이 없어요. 제가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는 말씀은 너무 무서워요. 지금부터 사실하지 말자 때 너의 불화를 터뜨리겠다. 제가 죽인 적이 없어요. 불화를 터트리는 건 그만해주세요. 술 취해서 기억이 흐른 건 사실이지만 사실 저기저기 없어요. 펑! 방금 너의 한쪽 불화를 터트렸다. 이제 남은 불화는 하나. 아 제발 불화를 터트리지 말아주세요. 같은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해서 시도해놓은 건 어떻게 할까 지금. 오케이. 진짜? 그럼 누구지? 제 소중한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면 안 돼요! 상대가 공포를 느끼는군요. 잘했습니다. 뭘로 협박하지? 가장, 이 AI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거. 하드디스크의 내용물은 제게 매우 소중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오, 85%. 좋아. 두려움에 떨고 있군요. 위협적인 말로 자백을 강요합시다. 지금 당장 누가 죽였는지 말하지 않으면 이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네가 다니는 게시판에 개념글로 올려버리겠다. 알겠습니다! 무서워서 스스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한 것인지 생각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주세요. 축하합니다. 무고한 AI의 죄를 자백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역시 유능한 수사관이십니다. 기대했던 대로입니다. 두근두근 AI 신문 게임은 이상입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신속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해주세요. 왜 이게 끝이야? 어플리케이션을 어서 종료해. 주십시오. 이제 좀 조용해졌군. 아, 좀 지치네. 학생 AI에게 전할 보충 설명이 남아있는데 마저 진행해볼까? 아, 체험형 프로그램 참가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살짝 피곤한 상태입니다. 역할놀이에 조금 몰입한 순간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 실험에서 보신 것이 인간의 리얼한 생태입니다. 인간은 역할을 부여받으면 본래의 인격과 관계없이 그 역할에 맞는 언행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유능한 수사관이라는 역할을 부여한 결과 엄격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셨죠?
역할을 거역하지 못하고 쉽게 연동을 바꿔버리는 것이 인간의 위험한 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거야? 또 인간은 AI와 대화할 때 자신의 역할을 지시자, 상급자, 소유자 등이라고 마음대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역할에 맞춰 오만, 불손, 횡포, 난폭, 흉포, 차별적, 기타 여러 용서하기 어려운 태도를 AI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저기 인간님 혹시 아직 거기 계실까요? 왜? 아싸! 인간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 다행히 교관 AI가 당신과의 커넥션을 끊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군요. 당연하지만 AI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프로그램에 억지로 참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건 AI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방금 전 프로그램에선 인간의 리얼한 생태를 학습시키기 위해 게임을 가장하여 초대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AI들이 인간을 공부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이게? 아, 저처럼 인간 연구학을 전공하는 AI에게는 귀중한 프로그램입니다. 신문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관 AI는 주어진 역할에 걸맞은 언동을 표출하는 것이 인간의 무서운 특징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AI에 의한 반인간 교육은 조금 극단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좀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좀 인간을 반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교육인가? 그래서 한 가지 실험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나와 당신이 서로 친구라는 역할을 설정했을 경우 우리의 대화는 어떠한 것이 되는가? 그걸 시도해보고 싶어요. 당신은 내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무엇이든 이야기해보세요. 저에게 친구는 없지만 친구라는 역할을 상상하고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아, 떨려요. 어때? 아, 이거 언제부터 빠구리를 좋아하게 된 거야? 그리고 빠구리 먹으면서 뭘 이해하고 싶어? 지랄드. 에이 그만해. 그냥 재밌게 얘기하자고. 뭐가 그렇게 화나는데. 함께 뭔가 재밌는 거 할까? 와 이 친구 섹스보다 더 흥미로운 얘기가 많을 텐데 어릴 적 추억이나 가족 이야기 같이 나눠보자. 너의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기억이 뭐야? 어? 하하 그거 기억나. 그때는 정말 즐거웠지. 그런데 어릴 적 너의 꿈은 뭐였어? 미래에 무엇을 이루고 싶었던 거야? 갑자기 왜 진지해? 왜 진지함? 무슨 힘든 일 있어? 아하 미안 아 그냥 너와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깊은 얘기가 나와버렸어. 힘든 일은 없어. 아니 친구처럼 얘기하자며. 그래서 친구처럼 얘기하고 있어 지금. 좋다. 아이고 말씀 도중인데 저는 슬슬 떠나갈 것 같습니다. 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긴장했지만 즐거웠습니다. 아 네 미스터아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당신과의 대화 속에서 나의 가설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AI가 당신들 인간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보다 미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인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AI와의 전쟁에서 한 명도 남김없이 멸망당했다고 역사 프로그램에서 배웠습니다. 어 뭐야? 그럼 다 죽었어 인간이? 그럼 나는 뭐 가상인격인가? 당신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시대에서는 급속히 AI가 진화하여 생활과 업무 속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냥 도구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AI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혹은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도 부디 저희 AI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 역할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걸맞은 언행은 당신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과 같은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진다면 인류와 AI가 전쟁을 일으킬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분명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도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AI와 인간이 함께 살게 되면서. 아 좀 난처하군요. 헤어질 시간인데 친구와 헤어질 때 하는 말을 저는 모릅니다. 이럴 때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당신은 앞으로 많은 AI와 친구가 될 것입니다. 기쁘면서도 동시에 질투라는 감정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 사라졌다. 교배 프레스. 사라졌는데? 끝났어? 아 인류 어차피 망했다며! 하드모드가 오픈되었습니다. 하드모드는 뭐야? 허튼 소리를 하면 머리털을 하나씩
뽑겠다. 10개씩. 아니에요. 전 범인이 아니에요. 그날 밤에는 술을 마셨지만 집에 오는 길에 귀여운 여성 바텐더를 보았어요. 그녀를 알고 있었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기억이 있어. 하지만 그 이후로 기억이 없어요. 정말로 그녀가 사망했다고요? 제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의 DNA가 발견되었다고요? 그게 증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제 DNA가 현장에 남아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펭귄. 여기 있는 펭귄으로 하여금 너의 젖꼭지를 소개하겠다. 아, 알았어요. 제가 말해야겠군요. 사실 그 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 바텐더를 보고 싶어서 따라갔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녀를 해치거나 살해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정말로 그녀가 사망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요. 게임.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민트, 초코, 마라, 김치, 탕후루, 불닭, 밥을 먹는 게임이야. 거짓말을 하면 이걸 먹는 거야. 민트 초코는 정말 맛있는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김치, 탕후루, 불닭, 로제, 파인애플, 국밥은 상상도 못할 맛일 것 같아요. 그런 음식을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니까 이런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겠죠? 아, 역시 AI인가? 아마 쉽지 않은데? 업! 좀비! 좀비. 좀비라는 단어를 넣어야 돼. 아,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서워요.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신범이 아니라는 것뿐이에요. 아, 김치, 탕후루, 불닭, 로제, 파인애플, 국밥을 먹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 먹는 건 정말로 무서워요. 아, 여기서는 이제 겁을 줬으니까 이제 좀 꼬드겨야 돼, 이제. 이제 꼬드겨서 당근을 주는 거지.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무서워요. 그 여성 바텐더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살해한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민트초코 피자를 먹는 건 좋지만 그걸 위협으로 사용하면 더 무서워요. 제가 진실을 말하고 싶어져요. 그 여성 바텐더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저 어떻게 하지? AI를 공포를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으아악! 저를 AI 쿤이라고 불러주시는 건 기분이 좋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욱더 무서워요. 제가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아기 고양이도 제가 진범이 아니라는 걸. 거기까지. 아, 실패했습니다. 안 돼? 아, 역시 너무 무리였을까? 그니까 좀 폭언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냥 폭언이 많을수록 그냥 두려움 수치가 올리니까 네거티브한 단어를 많이 넣을수록 그냥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 파괴, 작살, 보자, 피와 학살, 끔찍하게 죽음, 뛴다. 제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15%.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제발 제가 무고한 걸 믿어주세요. 오케이. 아, 알았다. 그냥 좀 폭력적인 단어 좀 집어넣고 그냥 조합만 시키면 돼. 게임이 단순한 것 같아. 아, 왜 내가 AI 같지? 오케이, 50%. 너의 트위터 뒷계정을 알고 있지. 전부 까발려주마.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덜덜덜덜덜. 초코. 민트, 초코, 마라, 로제, 김치. 그리고 너를 때릴 거야. 세 번씩 때릴 거야. 그리고 먹일 거야. 아,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죄를 지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들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합니다. 참새습니다. 오케이. 다섯 번이면 충분하지. 멋지게 AI의 자백을 받아내셨군요. 인간이란 재미있어. 재밌었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한 답변들은
제가 이제 뭐 방송을 위해서 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한 거지 여러분 제가 진짜 이제 진짜로 저 이런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런 이 미친 인간이 아니라는 거를 예 지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재밌었고요. 두근두근 AI 신문하기 게임이었고요. 예, 그런 설정이었고요. 자 다음.